어, 굳이 저기 안 들어가죠. 결혼 축하한다. 어, 고맙다. 그러고 보니 뭘 겁나 좋네. 뭐 이거. 어? 아, 고마워. 아, 그리고 어, 우리가 만난 지 솔직히 블로그 때 만났었죠. 2019년도 4월 달에. 그러고 아, 5년 됐네요. 벌써. 어, 그러고 벌써 진짜. 5년이 다 됐어. 어, 빨라. 어, 어, 여기 친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BMW 출연했었고 그때 벤츠 출고했을 때 무섭게 달려서 죄송합니다. 야, 뭐 다 이해해 주는데 뭐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운전을 합니다. 여자친구도 알고 있어? 네.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네,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즐겨요. 즐겨? 네. 들어가 있어. 와. 이쁘다. 와. 화이트 색상이네. 원래 카만 사이드 블루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만 사이드 블루가 너무 출고가 됐는데 1층으로 가볼게요. 너 댓글에 600글도 많은 거 알지? 어, 조심할게 앞으로. 네, 이제 유부남 됐으니까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아, 그래 결혼 축하하고. 아, 너 신부님은 어디 계셨어? 신부는 이제 입장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마 좀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될 거야. 아, 안에 의자 앉아있어 이제. 지금 들어가서 봐도 될 거야 영상? 어? 지금 들어가면 이제 입장할 준비라 자리 잡고 앉아있으면 못 들어올 거야. 아, 어, 자리 잡고 앉아있어. 나중에 봐야겠네. 어. 아, 그래 아무튼 그래 축하하고 영상 잘 찍어줄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023년 1월 14일 친구 결혼식인데요. 새해 때 딱 결혼하니까 지금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에요. 축의금 아까 전에 냈었고 결혼식 이제 가야죠. 재수 씨 먼저 뵐려 했는데 아, 지금 준비, 입장 준비해가지고 뭐 저도 곧 촬영 또 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김민수 군과 신부 유지원 양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들께서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히 주인공인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하객 여러분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식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오래와 같은 박수와 싶은 함성으로 이 예식을 풍성히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이 나와서 사회자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랑 김민수 군과 군대에서부터 인연을 이어와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노광석 여왕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 하축 정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아버님들께서 단상에 마련되어있는 초에 불을 붙여주시던데요. 오늘이 믿기까지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가부님, 입장!
지금부터 오프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닝을 진행해 주실 가수분들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입장을 마치고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다음은 백년만년 가약을 약속하는 혼인서약하는 신랑신부 낭독하겠습니다. 신랑신부가 직접 정성들여 혼자 앉아 작성한 분이 재밌게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맞절에도 귀여운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연을 합니다. 하나, 요리를 못하는 아내를 위해 제가 일류 셰프가 되겠습니다. 대신 설거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밀리터리 덕후인 남편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 참여를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다녀오면서 야채 가득 샌드위치를 사오겠습니다. 안타운 말을 힘들게 하세요. 남편이 지쳐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전포고를 해봤는데 100점 100패하여 평생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든든한 아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꿈을 펼쳐 세상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훌륭한 아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외모는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고 성격은 남편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나 김민수 나 유지원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자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멋진 파트너로 1-1은 2가 아닌 1-1은 1이 되도록 평생 함께할 것을 여러분들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2023년 1월 14일 신랑 김민수 신부 유지원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맹세인 인교인 예물 교환 부사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로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랑님께서 신부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신부님의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신부님께서 신랑님 손에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손에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선언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먼저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내비 여러분과 가족 친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랑 김민수 군과 신부 유지원 양은 그 유리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지금과 같이 일생 동안 고향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성스러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1월 14일 사회자 노광서. 다음은 신랑 측 막내 여동생인 김다연 양이 큰 오빠의 결혼 축하식 위에 피아노 연주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동생분은 앞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리허설 때 잠깐 들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아름다운 연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들었습니다. 축복된 이 날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님 앞에 그런 신부는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귀엽기만 했던 예쁜 딸이 벌써 이렇게 숙녀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이 걱정되시겠지만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신랑 친구 인사. 아버님은 딸과 사귄 것 알아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랑 측 부모님 앞으로 신랑 신부는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다운 큰 아들이 이렇게 벌써 듬직한 남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어머님 아버지도 잘해서 일어나셔서 네, 우리 며느리와 아들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다음은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셔서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계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양가 부모님께도 웃음을 드리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신랑은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와서 먼저 신부님 아버님을 쪽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인 제가 선창을 하며 신랑이 후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쁜 따님과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살겠습니다. 그 의미로 매월 20일 날 신한 계좌로 200만 원씩 입금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뒤로 돌아서 신랑 제 부모님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매월 19일날 농협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드려야 할까요? 자,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자로 가주시고요. 작게나마 웃음을 드리고자 신랑과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 신랑 신부 행진이 있겠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람의 첫걸음에 아낌없는 박수와 힘찬 함성으로 이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받고 축하한다 내 영상 편집해서 다 올려주고 재수 씨에게도 그때 저희가 그때 현물 써서 처음 나왔었죠. 아직 더 나왔나 본데 재수 씨도 결혼 축하드리고 그때 친구와 같이 옆에서 조언해주실 때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수 씨도 결혼 축하드리고 친구야 그래 날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때 유튜브 콘텐츠 잘해줘서 고맙고 정말 좋은 신혼여행 다녀와야 한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자 분이었나? 네. 축하한다, 야. 그래. 네. 아, 재수 씨도 행복하셔야 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새벽으로 가야 돼.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아, 네. 갔다 옵니다. 그래, 갔다 와서 와, 술 나중에 한잔하고. 아, 축하한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의 결혼식을 맡았는데요. 제가 결혼식 당연히 참석해야죠. 왜냐면은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만났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도화산에 불을 붙여준 역할을 해준 친구예요. 진짜 가슴이 저도. 야,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팬미셨습니다. 어머니다.